안녕하세요. 전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책을 만들고 동시를 쓰는 박정환 작가예요. 저는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로서 25년간 일하면서 글과 그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그림책 작가가 됨으로써 이루었어요. 이번 제가 인천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책은 숲속 약국놀이예요. 숲속 약국놀이는 제가 약국을 하면서 했던 경험을 담아서 만든 그림책이에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미네는 엄마가 약국을 하느라고 바쁜 사이에 혼자서 숲속으로 놀러 가요. 숲속 친구들이 하나둘 따라오죠. 미네가 커다란 떡갈나무 아래에서 여기는 우리 숲속 약국이야 하면서 숲속 약국 놀이가 시작되어요. 그런데 심술쟁이 호랑이가 엉 하고 나타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숲속 약국 놀이를 통해서 재미난 놀이의 즐거움, 우정, 용서, 그리고 약이 되는 식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어떻게 작가가 되었냐면요. 저는 25년 동안 약국 일을 했는데 저희 딸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엄마가 하기 싫은 일 하면서 불평하는 거 듣기 싫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정말로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직접 운영하던 약국을 접고 홍익대학교 근처에 있는 일러스트 학원에 1년 동안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거의 매일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림책을 만드는 워크숍이 있어요. 거기에 참석해서 더미북이라는 작가가 혼자 만들어 보는 그림책을 만들고 출판사 관계자를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갔어요. 그런데 2011년 운이 좋게도 저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볼로냐 국제 어린이 그림책 페어에서 올해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이 되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첫 책이 나오고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 6권의 그림책을 내면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작가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작가가 되었냐면은 딸의 결정적인 한마디,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라는 그 말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천 신흥초등학교를 50여 년 전에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광역시에서 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는 이 그림책 작업에 꼭 참석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과 진정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꿈은 내가 꾸는 꿈, 나의 가족이 나에게 바라는 꿈, 먼 훗날에 이루어질 꿈, 오늘 할수 있는 꿈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구체적인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하루하루 건강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생활을 한다면은요.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재미난 일에 흥미를 갖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했을 때 내가 진정 재미난 일을 했을 때는 일어설 수 있고 또
막상 다른 학업이나 돈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가 진정 재미난 일을 알고 있다면 먼 훗날까지 그 꿈을 간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꿈이 없다 그래도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루하루 건강하고 흥미롭게 지낼 수 있다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글쓰기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 쓰기를 좋아했어요. 매우 엄하고 공부를 이렇게 강요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녁이 되어서 일기장을 펼쳐놓고 그날 있었던 즐거운 일, 힘든 일, 억울한 일을 쓸때 저는 큰 위로를 받았고 일기장 속에 다른 아이가 있어서 제 억울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이 촬영을 하는 오늘은 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1974년이니까 50년 전 일기장을 여러분에게 갖고 나왔어요. 오늘 똑같은 2월 28일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2월 28일 목요일 맑음. 동생이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맞았다. 트럼프를 하고 정리를 안 하고 방에 널려 놓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 이제는 정환이 맞을 차례다 하는 바람에 가슴이 뜨끔했다. 오늘처럼 모든 일을 조심 있게 한 적은 없다. 피아노도 다른 날보다 열심히 쳤다. 다른 날도 이와 같이 보내겠다. 이렇게 일기를 썼던 것이 제가 다른 글쓰기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쩌면 작가가 될수 있었던 글쓰기 노하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올해 동시문학상을 받았거든요. 문학 동네에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기를 쓰기 싫은 날은 동시를 또 일기에 적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썼던 매일매일 썼던 일기쓰기는 저만의 글쓰기 노하우이고요. 여러분이 일기쓰기를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벌써 그림책 작가가 아니라 작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어요. 인천시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직접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재미나게 지내요.